안녕하십니까. 덴탈빈기공소의 김찬동입니다. 오늘은 루젠 MHT 블럭을 이용해서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덴탈빈기공소의 김찬동입니다. 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치과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색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를 제작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더 메탈 세라믹스의 저자시죠. 우리 야마모토 마코토 선생님이 해설하셨듯이 크라운을 거의 완성 직전까지 만든 다음에 크라운을 구황 내에 가지고 가서 딜리버리해서 구황 내 시작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크라운을 회수한 다음에 사진과 함께 회수해서 랩사이드로 가져와서 사진을 보면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스테인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에나멜층을 날리고 새로 축성을 하고 해서 보철물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구황 내에 딜리버리를 하면은 세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색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한국 현실에서는 한번 쉐이드를 테이킹을 하고 프랩하고 쉐이드 테이킹을 하고 거의 그 다음번에는 완성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색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쉐이드 매칭의 첫 과정인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어떤 거 쓰세요? 많이 보편적으로 쓰시니까 비타 가이드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가이드를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제가 쓰는 가이드고요. 썼던 가이드들입니다. 상당히 많죠. 각 파우더 제조사 그리고 인공치 회사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쉐이드 가이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리닉과 동일한 쉐이드 가이드를 구비해야 하는 기공수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쉐이드 가이드를 모두 갖고 있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거래했던 치과에서 보내온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다 주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치과 의원에서 보내준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아예 이 쉐이드 가이드를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제가 쉐이드 A2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회수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자, 두 개를 한번 같은 동일 조건에서 찍어서 합성을 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흑백으로 바꿨을 때 이런 쉐이드 가이드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전달 받으면은 거의 맞출 수가 불가능합니다. 맞추기가. 근데 물론 이 사진이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받았던 케이스고,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동일한 비타 쉐이드 가이드라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쉐이드 매칭을 편안하게 하려면, 구황 내에서 쉐이드를 잘 맞추려면 클리닉과 동일한 쉐이드 가이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루젠 MHT 블럭인데요. 그 MHT 블럭을 이용해서 만든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비타사의 16가지 색상을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3D 마스터죠. 3D 마스터를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3D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공실에 계신 선생님들은 꼭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개조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중간 색들이 잘 다양하게 존재해서 쉐이드 매칭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료실에서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건 진료실에서 쓰실 때는, 그러니까 색에 좀 민감한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외려 색이 더 많아서 셀렉션 할 때 더 불편하고요. 같은 색을 거의 세 개를 놓고 찍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우리 기공실에 계신 선생님들은 꼭 제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루젠 MHT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 언박싱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 안에는 14T의 MHT 블럭 한 장이 들어있고요. 16가지 쉐이드의 디핑 용액들이 들어있습니다. 디핑 용액을 담을 용기와 그리고 쉐이드 탭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네요. 그리고 시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고요. 자, 직접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쉐이드 가이드 시편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런 쉐이드 가이드가 STL 파일이 들어있는데 먼저 가공 전에 이 STL 파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14T에 들어갈 거고 근데 두께가 제일 중요하죠. 두께를 보면은 서비컬 쪽이 0.4mm, 5mm 될 겁니다. 지금 서비컬 쪽이 젠 사진이 좀 빠졌는데 그리고 미들 쪽이 한 1.6mm, 죄송합니다. 서비컬 쪽이 1.3mm, 4mm, 그리고 미들 쪽이 1.6mm, 그리고 절단년이 1.3mm입니다. 근데 임상에서 프랩을 할 때 자연치를 이렇게까지 프랩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예, 대부분 1.2mm고 요즘에는 풀지루코니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0.8mm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프랩을 해주시기 때문에 요걸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 올라 있는 STL 파일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제가 나중에 뭐 요청하시면은 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들 서비컬 부위는 0.7mm고요. 예, 미들 부위가 1.3mm, 절단이 1.1mm 정도 나옵니다. 예, 요렇게 해야 임상에서 더 쓰시기 편하기 때문에 요 수정된 파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이 이제 시편을 조정을 했으면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쉐이드 가이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설명서가 몇 장 들어있고요. 예, 블럭이 있고 나머지 뭐 다 잘 하시는 부분이라 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보시면은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의 시편도 있어요. 이것도 넣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이트 안에 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쉐이드 리퀴드 있죠. 예. 에펙트 리퀴드나 아니면은 뭐 베이스 리퀴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책을 체크하실 때 쓰시라고 넣어놓은 시편이고요. 자, 좀 앞으로 가서 자, 보이죠? 이렇게 한 판을 다 쉐이드 가이드를 만드시면 돼요. 뭐 많이 하시니까 하시던 일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공이 되는 동안에 저희는 브로셔에 나온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보고 갈게요. 가공하는 동안에. 자, 보시면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덴탈맥스 브로셔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로 다른 소재의 적층으로 발생하는 휘임 현상을 개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레이어를 유지하여 경계 구분 없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봐도 경계는 안 보이니까요. 채도 부분에서는 두께 편차 없이 A3.5, A4, B4, C4, D4 채도를 정확하게 재현한다 그러는데 왜 어두운 쉐이드만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할까요? 밝은 쉐이드도 좀 정확하게 재현해 주셨으면 좋은데 업체에다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 강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먼저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가감없이 얘기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안 좋은 건 안 좋다, 좋은 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개의 블록으로 16개의 쉐이드를 구현한다. 맞아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이 쉐이드 가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을 뭐 여러 개 써서 하면은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컨셉은 저희가 거래하는 치과에
동일한 쉐이드 가이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내용에 부합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투명도 면에서 기존의 멀티 쉐이드 블럭과 비교했을 때 절단연의 투명도가 10% 증가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장점만 써놨어요. 투명도가 증가했다. 투명도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뭔가요? 그렇죠. 예. 투명도가 증가하면 명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그러니까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요. 제가 쓰는 이 그레이 카드와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LAB 값,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LAB 값으로 수치화한 그 데이터 값으로 그 명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떨어졌는지 채도 부분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L값 같은 경우는 100으로 할수록 하얀 거고요. B값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옐로우, A값이 높을수록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은 회사 겁니다. 루젠의 멀티 MA2 블럭하고 MHT 블럭입니다. 멀티 MA2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표면 처리 없이요. 신터링 했고요. 그 다음에 MHT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나온 대로 디핑 10초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인선상에 놓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기준 셋업 값으로 셋업을 했고요. 그렇죠? 예, 기준 셋업으로 셋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LAB 값 측정을 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게 MHT, 오른편에 있는 게 멀티 MA2 블럭입니다. 자, 위치도 동일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려놓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서비컬 쪽 먼저 한번 볼게요. L값이 80이죠. A값이 2, B값이 11입니다. 자, MA2 블록 보면 L값이 77. MHT 블록이 훨씬 밝네요. A는 5, B값은 21. 채도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옐로우한 채도는 MA2 블록이 훨씬 더 색깔이 짙죠. 자, 미들 부위도 보실게요. 미들도 거의 비슷하게 채도가 짙습니다. 명도는 조금 높아요. MHT가 절단염 보시면은 명도 좀 떨어지고 채도가 비슷합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A2 블럭을 A2 쉐이드를 내려고 하면은 채도를 더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채도를 증가하면 당연히 명도가 따라 필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단점이라기보단 요 부분은 좀 짚고 넘어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까 그 브로셔에는 장점만 좀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솔직히 장난질까지는 좀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 그 브로셔에 나왔던 내용 투명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광량 측정하는 투광량 측정하는 장비는 없어서 일단은 육안으로만 해도 조금 더 안에 비쳐 올라오죠. 예. 그래서 투명도 좀 증가한 건 맞아요. 그래서 MHT 블럭은 투명도가 높은 치하에서 MHT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단 명도 저하에 좀 주의하시고 맞는 치하에 쓰시는 게 맞아요. 뭐 아무리 MHT가 좋아도 뭐 전체 치하를 다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요. 쉐이드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절단연 반투명성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절단연에 아까 채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채도가 그거보다 떨어지는 치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떤 걸 쓰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벤티드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루젠사에서 나오는 펀틱 리퀴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절단연 그 쉐이드예요. 보시면 75와 77 떨어졌죠. 절단연 색깔이 75가 MHT, 77이 멀티 MA2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명도가 떨어지고 채도는 비슷해졌는데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반으로 나눈 시편에다가 한쪽은 프리벤티드 리퀴드를 바르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건조한 다음에 디핑을 했어요. A2에 똑같이 10초로 한 다음에 색상을 LAB 값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비교한 상태고요. 보시면 뭐가 달라졌나요? 명도는 똑같고 채도가 빛값이 좀 더 적어졌죠. 그러니까 옐로한 색상이 좀 빠진 거예요. 그 프리벤티드 리퀴드를 사용해서 미드라고 서비컬 쪽은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절단 쪽이 노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절단년 채도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프리벤티드 리퀴드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 더 슬라이드를 넣은 건데 요거는 루젠사에서 나오는 판틱 리퀴드 그걸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프리벤티드 리퀴드 오리퀴드보다는 크게 효과가 있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신터링 스케줄입니다. 신터링 스케줄 보시면은 전체 스케줄 다 소성하는데 9시간 반 10시간 9시에서 10시간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장점이 하나 있죠. 보시면은 1500도에서 소성이 된다는 겁니다. 1500도면은 지금 저희 뭐 웬만한 기용소나 기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치부 블럭하고 소성 온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많이 차이 나봐야 50도, 대부분 30도 안쪽으로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되면 한 대 신터링 퍼네스 가지고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거 장점이죠, 이것도.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신터링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1500도에 신터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신터링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시편이 신터링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왼쪽이 1450도고 오른쪽이 1530도입니다. 편광 필터를 이용한 오른쪽 사진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육안으로 봐도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1530도에서 신터링한 게 좀 더 하얘 보이죠.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이트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 셋업을 하시고요. 다음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색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절단. 자, 보시면은 73,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이것도 미들 부위도 큰 차이 안 납니다. 보시면 서비컬 쪽. 이쪽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약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뒤집어서 한번 사진을 촬영해 봤어요. 자, 어떠신가요? 투명도 부분이 잘 보이시나요? 요거 화면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1450도에서 그 소성한 게 조금 더 투명해요. 투명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530도에서 소성한 거는 샤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색의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러니까 치아를 만들 때는 1450도에서 투명감이 있게끔 만들면 좋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젊은 치아의 환자일 때는 이런 방법으로 색상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린 치아는 오른쪽처럼 1530도에 구우셔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 지대치에서 올라오는 색상이 시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러니까 쉐이드 가이드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이 지르코니아 블럭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올라오는 색깔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블럭에서 컬러링이라든지 아니면 색상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터링만 한 지대치예요. 자,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자, 두 번째는 A1 지대치. A1이 셀프 큐링 레진이거든요. A1 셀프 큐링 레진을 뒤에다 대고 찍은 사진이고요. A2를 넣고 찍은 사진이고요. A 그다음이 자, 보시면 A3를 넣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사진들을 합성을 하죠. 자,
자, 합성을 해서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자, 한 그 슬라이드에 넣어서 동시에 네 개의 쉐이드, 네 개의 색상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 아, 중앙 부죠. 예, 미들 부위 색상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78은 왜 78이 나오냐면은 뒷배경이 검은색이에요. 안에 지대치가 없죠. 검은색 배경에서의 78이 나왔고요. 맨 왼쪽 슬라이드, 맨 왼쪽 사진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은 82, A1 지대치를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81, A2 지대치, 제 마지막이 A3 지대치를 넣었던 게 81입니다. 미들 부위에서는 A1, 2, 3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예, 1 정도 차이 나는데, 예, 크게 유의미한 예, 수치는 아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서비컬 쪽 예, 0.78mm 나왔었죠. 예, 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0.7mm 쪽을 하냐면은 지금 그쪽 부위가 어떻게 보면은 전치부 삭제량에 맞는 부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색깔을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예, 뒷배경이 아, 지대치가 없는 검은색 배경에서 찍었던 시편 제일 왼쪽 거는 L값이 70이고요. A,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A1 지대치를 넣었을 때 L값이 어떤가요? 77이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자, A2를 넣었을 때 자, A2를 넣었을 때 75가 나왔고요. A3를 넣었을 때 74가 나왔습니다. 그죠? 채도보다도 명도가 확 뛰게 예, 나오죠. 자, 그래서 쉐이드 가이드를 사진을 찍으실 때는 안쪽에 지대치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안쪽에 지대치도 자연치,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지대치도 자연치 지대치하고 유사한 색깔로 꼭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 유의미한 예,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 블럭이죠. 이거 루젠에서 나오는 멀티 블럭으로 예, 신터링만 한 겁니다. 예, 신터링에서 이렇게 지대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모 회사에서 나오는 지대치 쉐이드 가이드가 있어요. 예, 그거랑 똑같이 예, 따라하셔서 만들어 놓고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대치 색상에 따른 명도 채도 변화에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본 내용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MHT 블럭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일정한 색의 쉐이드 가이드 제작이에요. 참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오던 간에 내가 항상 만들었던 쉐이드는 디핑으로만 해결해서 똑같은 색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작업 속도. 만약에 제 거래처가 뭐 10개다. 그럼 뭐 하루는 A1만 10개 디핑으로 끝내고 하루는 뭐 A2, A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 안에 이제 쉐이드 가이드를 한 10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거래처들한테 그 쉐이드 가이드를 다 나눠주고 예, 그 쉐이드 가이드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걸어놨었죠? 가공기에다가 다 가공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자, 나온 우리 그 시편을 한번 디핑을 하고 예, 가이드를 한번 만드는 브로셔에 나온 그 설명서대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꼭 흔들어서 써주시고요. 자, 앞에 초시계 같은 거 놔두시고 항상 정확하게 시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좋네요. 자, 하고 불로 헹구고 자, 잔염을 끼는 에어건으로 건조를 시켜줍니다. 아, 여기서는 15분 정도라고 예, 적혀있는데 가급적이면 건조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예, 건조는 충분히 시켜주시고요. 예, 아까 나와있던 권장 스케줄대로 소성을 하시면 이런 쉐이드 가이드를 얻게 됩니다. 디핑만으로 얻은 쉐이드 가이드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위에는 누젠 블럭으로 이용한 쉐이드 가이드, 아래는 비타사에서 나온 쉐이드 가이드 두 개를 놓고 찍은 거예요. 어떠세요? 많이 비슷한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똑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면 채도가 조금 약해요. 중앙 부위하고 서비컬 부위. 그런 부위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LAB 값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채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을 때 프리벤티드 리퀴드를 발랐잖아요. 그 작업을 하면 더 비슷할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일단 요거는 그대로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컬러링을 추가를 하면은 더 비슷한 쉐이드 가이드가 나올 것 같아서 쉐이드 가이드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루젠사에서 말한 대로 디핑만 10초만 하셔도 저렇게 쉐이드가 나와요. 근데 좀더난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두 가지만 많이 쓰시면은 디핑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펙트 브러싱을 한두 가지 정도 색 혹은 뭐한 가지 정도만 채도만 증가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셔서 하시면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만드시면은 훨씬 더 비타사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나온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광 사진을 찍었고, 자, 첫 번째 했던 거, 아래가 첫 번째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디핑만 한 거, 그리고 위에는 두 가지 리퀴드를 써서 컬러링에서 나온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아래를 비타 거하고. 어떠신가요? 좀더 비슷하죠? 단순하게 컬러링하고 브러싱 한두 가지만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재현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평광 사진 없이 아래는 비타사, 위에는 루젠 블럭으로 만든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자, 이번엔 B계열이고요. 디핑만한 쉐이드 가이드 B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는 비타사의 쉐이드 가이드고요. 두개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죠? C, D 뭐 모두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쉐이드 가이드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 아까 제가 키라고 적으면서 알려드렸던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임상의 활용도 높고, 그리고 쉽게 쉐이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젠 MHT 블럭을 사용했고요. 자, 35세 환자분, 우리 군인 아저씨입니다. 환자분이시고요. 보시면은 전치부에 파절하고 레진이 깨져서 내원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구황 스캐너를 이용해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구황 스캔을 이용해서 스캐닝을 했고요. 자, 보시면 꼭 사전 프랩 스캔으로 치료 전 스캔을 떠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절단면이나 아니면은 양쪽 우각 쪽이나 인저 비행면 그쪽에 이제 그 마모각 측전방 운동할 때 전방 운동할 때 마모각을 참고해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프랩 하기 전에 꼭 사전 프랩 스캔을 받아 놓으시고요. 자, 그 후에 우리가 앞에 서술한 대로 인디비얼 쉐이드 가이드와 그 다음에 지대치 시편도 준비해서 만들어서 쉐이드 테이킹을 합니다. 동일 평면에서 세 장의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이 머테리얼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자, 촬영을 하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0.63mm죠. 제일 얇은 부위가 0.63mm가 납니다. 항상 제일 얇은 쪽을 기준으로 하죠. 그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우리 색 맞추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 쉐이드 가이드, 자 A1, 2, 3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하고 아까 찍었던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은 어떤 쉐이드를 고르시나요? 예, A1을 고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 환자 밝은 거 좋아한다고 A1 그 아니죠. 예, 보시면 대부분 다 A2나 A3를 고르실 텐데 어떤 근거로 고르시는지 예, 제가 어떤 근거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을 왜 고르지 말라고 하냐면 예, 이렇게 들어가면 터무니없죠. 스테인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 이러면 손이 많이 가고 예, 좀 고단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2입니다. 비슷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채도 쪽 그런 거 하고 투명도 좀 조절하면 마지막으로 A3. 자, 그럼 보기 편하게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래요? 선생님들 대부분 A3 혹은 A2일 거예요. 근데 저는 A2를 골라서 컬러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컬러링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 부위죠. 요 부위 지금 그레이하고 투명도 블루, 그레이 예, 요런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은 다 익스터널 스테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우러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뒤쪽에 할로 같은 경우도 예, 오렌지하고 물하고 섞어서 뒤쪽에서 비춰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에 이제 그 인접 이행면이죠. 요 인접 이행면의 채도가 진한 거는 스테인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컬러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컬러링하고 스테인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그레이, 자, 이 진한 부분들 예, 그레이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깊은 부분은 블루로 처리를 할 텐데 동일한 톤으로 들어가면은 색깔이 너무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브러싱 테크닉 할 때 힘 조절도 잘 하시고요. 리퀴드의 양도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컬 부위, 아니 서비컬, 미들부터 서비컬까지는 보시면은 채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채도 보강을 할 겁니다. 채도 보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밝게 보일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요런 부위죠. 예, 요런 부위들은 오리키드로 한번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컬러링, 예, 매핑을 하고, 자, 지르코냐를 가공을 했어요. 가공한 다음에, 저번에 제가 케이스를 올렸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샤프로. 근데 보시면은 저희는 풀지르코니아고 그 다음에 모델리스 작업이기 때문에 모델에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과정이 컨터링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고 인접 이행면이나 아니면 라인 앵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똑같이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공 뭐 신터링 나온 다음에 가공해도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텍스처 같은 깊이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신터링 후에 이제 수축하는 양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를 줄지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판단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시고요. 보시면은 뭐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땅이 그리고 종그르고 뭐 잘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예, 땅이 주시고 마지막에 피셔바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예, 깊은 구 같은 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예. 표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덴처 패드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잡으시면은 찍어를 잡으시고 찍듯이 다시 한번 라인 랭크를 확인한 다음에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바로 지나갔는데 자 보시면 EV 보이시죠? EV는 오버컨터 일부러 시켰습니다.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따가 세팅 영상 보시면은 그 부분도 재밌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에펙트 컬러링을 합니다. 아까 붓 농도랑 예, 스피드를 조정해서 예,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블루를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를 바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디핑으로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디핑으로만 끝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깊이감을 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보다는 컬러링에서 좀 더 밑색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에펙트 부분들은 브러싱 테크닉을 씁니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였죠. 할로우 부분, 오렌지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은 부분, 그리고 채도 보강. 이렇게 채도를 보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건조를 하죠. 1차 건조를 해주시고, 자, 디핑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디핑은 10초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디핑할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용액 관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거긴 하지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용액이, 좀 건조되거나, 이렇게,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 용기에 따라서. 자, 보시면은, 요 A2로 제가 컬러링 한 대로 나온 거고요. 그 위에는 용액이, 요 약통에다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16, 약통 일주일이니까 7개씩 양쪽에 있는 거 14개짜리 약통에다 넣어놨는데 밀폐가 확실히 안 되니까 저렇게 진해졌어요. 예, 저것도 넣은 지 얼마 안 된 용액이었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디핑 리퀴드가 영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다이색을 맞춰서 인디비주얼 개별 다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신터링 나온 크라운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예. 브러싱 테크닉하고 디핑으로 만든 크라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스테인을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구황내에서 찍은 사진이랑 우리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랑 비교한 사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채도가 짙었어요. 환자, 그쵸? 치아가. 그래서 그 채도 짙은 부분을 비하고 뭐 오렌지, 코랄, 쿠퍼 같은 걸 섞어가지고 채도 보강을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채도 보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채도도 아까 맵핑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블루한 영역에 딱 경계가 있었죠. 그 채도 보강 그 위에는 좀 밝은 영역이었고 살짝 채도가 없는 부분 그 위에 이제 다시 블루한 느낌의 뭐 절단 쪽에는 약간 그레이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채도 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거꾸로 잡고 그러니까 에나멜 쪽에 스테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불빛에 비춰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가급적이면 뭉치지 않는 게 테크닉이죠. 뭉치지 않고 색깔을 낼 수 있게끔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고 색깔을 바꿨네요. 소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성을 해서 자, 나온 크라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익스터널 스테인으로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예, 보시면 요 안쪽 보시죠? 예, 우리가 아까 컬러 매핑할 때처럼 이쪽은 채도 봉을 좀 해서 좀 더 진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안쪽에 블루한 느낌, 이쪽에 화이트한 느낌. 예, 이렇게 해서 크라운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딜리버리를 하죠. 우리 군인 아저씨 오셨습니다. 예. 자, 이건 뭐 편집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대로 그날 당일 세팅하는 영상을 찍은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모델리스 작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눌리는 부분 보이시죠? 오버컨터 시켜서 좌우 대칭을 만들어서 제가 좀 더 치는 압박이 들어간 겁니다. 조정 없이 변치부도 이런 핏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자우로 갈아보세요. 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세팅을 했습니다.
자, 세팅한 영상이고요. 자, 프랩한 사진. 우리 김생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 그리고 딜리버리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스테인을 좀 더 넣어서 하고 싶은데 예, 또 그건 뭐 제 욕심이고 제 생각이고요. 1회 제작으로 끝난 겁니다. 이것도요. 그냥 바로 붙이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된 케이스고요. 예. 그렇죠? 예. 측면의 공극이 좀 더 넓어요. 전에 자연치보다 예, 이 부분이. 그 이유는 치아가 너무 네모나게 보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고 약간 라인 앵글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고요. 절단연에서 본 모습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초진 사진이고요. 완성된 사진입니다. 괜찮죠? 예, 모델리스로 제작했고, 예, 그리고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 스테인은 아마 두 번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징 한번 넣고, 그래서 총 세 번 만에 예, 완성을 했고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인디비주얼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쉐이드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나름의 쉐이드 가이드도 참 많이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알게 돼서 이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제작할 때. 그래서 그리고 항상 재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예, 꼭 제작하셔서 예, 임상에서 멋진 보철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